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2세 즈음하여 대성산 혁명 열사릉을 찾으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2세 즈음하여 4월 25일 대성산 혁명 열사릉을 찾으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박정천 동지, 리병철 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리영길 동지,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장들이 동행했습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됐습니다. 화환 진종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성은 동지께서 드리는 화환이 대성산 혁명 열사릉 화환 진종대에 진정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됐습니다. 화환들의 댕기에는 혁명열사들은 영생할 것이다 라는 글발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조국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협 실현에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친 항일 혁명 열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용의위병대의 분열행진이 있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혁명기울사릉을 돌아보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오늘의 행복과 영광이 얼마나 값비싼 희생과 피의 대가로 마련된 것인가를, 세대를 이어 끝까지 가야 할 혁명의 길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이어져 온 것인가를 뜨겁게 새겨주며 오늘도 맹맥히 살아높이고 있는 투사들의 넋과 숨결을 숭엄히 알아보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받들어 모시고 혈전만리를 해치며 우리 혁명의 만년제보인 백두의 혁명전통을 창조한 항일 선열들의 공적과 만고의 항쟁사를 경건히 회억하시면서 김책동지, 안길동지, 류경수동지, 최현동지의 반신상에 꽃송이를 진정하시고 혁명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시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1세대들인 항일혁명 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투철한 신념, 자기의 위협의 정당성과 미래에 대한 낙관을 지니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역경을 사생결단의 정신력으로 뚫고 이기며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일으켰다고 하시면서 계승의 역사로 빛나는 우리 혁명의 위대한 전통을 창조하고 강대한 우리 국가에 억년 드놀지 않는 초석을 다진 항일 빨치산의 불멸의 공적은 후세토록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백두의 혁명 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억센 뿌리이고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이 심장 속에 영원히 품어안고 살아야 할 숭고한 정신이며 검은 보화를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할 제일 귀중한 제보이라고 하시면서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진 주체의 건군사는 백두산 정신의 무공부진한 견인력과 불멸의 생명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역사의 길이 빛날 4월 25일이 있어 세계적인 강군으로 장성 강화된 우리 혁명 무력의 오늘이 있고 사회주의 조선의 강대성과 우리 민의 자주적이며 행복한 삶이 있다고 사상의 혈통, 신념이 피로 이어지는 혁명은 영원히 필승불패라고 하시면서 항일 혁명 선열들의 고귀한 넋은 우리 혁명 강군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더불어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발전과 더불어 영원 불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